안녕하십니까. 우리 손상대 선생이 갈수록 이 과정이 좀 심해져서 좀 곤란한데 고맙습니다. 아침에 저희들 특검단이 광화문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오니까 마침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연사가 요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연사를 제가 사실 별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한참 듣고 계몽받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들었는데 여러분이 연설 쭉 들으셨죠? 국민혁명당의 인재가 이만합니다. 특히 오늘 윤용 교수가 오셔서 또 금산청화가 됐는데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뭐 말할 것 없이 나라를 끌어갈 만한 충분한 인재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오늘 현재 대통령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알기로는 10명은 제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걸 나타나지 못하느냐.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가 하도 척박해서 우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하고 자본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조직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건강하게 돌아다녀야 하고 이걸 삼박자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보다 함량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 부지런히 쫓아다녀가지고 아첨하고 뭐하고 공천받고 하다가 올라가요. 그래서 나타난 사람들이 대부분 요새 대통령 하겠다고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소위 고결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딱 듣는 거예요. 응접실, 아, 저 사람이 대통령 하면 될까?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몽 목사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는 천하의 인재들을 우리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광범한 탕평책을 통해서 요소요소에 그분들을 잘 집어넣자. 그분들이 잘 정치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쓱 빠지면 좋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창달될 거 아니냐 하는 게 이 정광훈 목사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한 시간 전에 보셨죠? LA에 도착해가지고 목사님이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집회를 끝나고 비행기 타고 LA에 도착해서 아마 지금 주무실 겁니다. 새벽 12시 50분이니까 일요일 아침 지금부터 한 대여섯 시간에 전 후에 LA에서 또 한 번 더 크게 판을 벌리실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시피 미국에 사는 교포들은 제가 미국에 살아서가 아니라 거의 90% 이상은 보수주의자입니다. 미국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가다가도 미국에 한참 살다 보면 애국자가 돼요. 애국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님의 연설을 여기서 많이 들으셨어요.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직접 만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들어오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새로 모시는 노재성 선생 그리고 윤용 교수 이런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이계성 선생이나 옹천 스님 그런 자리를 메꾼 거예요. 그런데 이 메꾸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인재의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새로운 역사적 변곡점을 거쳐서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번창한 시대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국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요새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코멘트를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입을 보태지 않아도 그 구조, 그 범죄와 위선의 구조는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김밥 몇 구리 터지듯이 안 터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은 이 문제는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대장동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 양반이 어물어물 해갖고 대통령 후보로 본선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적당한 무기와 준비를 가지고 그 양반을 살살 요리해서 우리 정권교체에 좋은 재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불안스러운 것은 요새 그 김동연과 김종인 등등이 짜가지고 좀 제3정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양반들이 이재명이가 낙마할 경우에 대안으로 이거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이 혹시 이재명 그만두면 이낙연이가 될 것이다. 그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법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재명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법석을 칠 테니까. 그래서 딱 둘이를 제쳐버리고 제3의 누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에 김종인 씨가 또 한몫 끼어가지고 뭐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뭐 제 상상입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구경하시되 냉철하고 현명한 지혜로 그걸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서 그런 정치적 조작과 착희는 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엊그저께 고성국 박사 TV에 나가서 한 2시간 동안 넥타이 풀고 무슨 여의도 포장마차 시계 방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서청원 전 의원이 옛날 우리 공화당에 들어갔을 때 무슨 비례대표로 당 헌금을 했다 하는 얘기가 저는 그게 공공연하게 나타나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때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났으니까 어렵건 당비 냈겠구나. 특별 당비 냈겠구나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아주 분기탱천해가지고 저한테 고소한다 어쩐다 해서 제가 엊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사람들 요새 갑자기 저에게 막 악성 댓글이 많이 뜨는데 아마 그 양반들이 댓글 쓰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 모양인데 그건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원진 대표에게도 제가 일간 지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야권의 민주세력을 다 단합하기 위해서 흔히 보이는 무슨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변호사 그리고 최대집 의사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다 모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혁명당 쪽에 있는 동지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화당하고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문재인과 그 일당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소한 감정이나 이런 것은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열과 성을 다해서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3의 화제로 돌아가서 지금 저 문재인 정권하고 지금 막 붙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지금 그냥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어요. 우선 1등을 달리고 있다는 유남욱의 후보. 아니 왜 너무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해? 아니 걱정이 많아요. 아, 이 양반이 대학 졸업하고 그냥 군영 공부하다가 그다음에 26년 검사를 하느라고 민생의 물정을 잘 모르는 모양이야. 그래서 막 자꾸 실수를 해서 아슬아슬해요. 그냥 물가에 나는 아기같이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실수하지 마시고 너무 실수 계속하면 깨집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무슨 놈의 사과를 하는데 그냥 고양이인가 뭐 강아지 앞에 사과 물고 가지고 장난치듯이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홍준표 후보도 너무 사람 그렇게 많이 몰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홍준표 의원에게 해야 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끝까지 가서 막판에 그들과 단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계시는 정광 목사는 계속 우리가 자유공동정권을 만들고 반을 나누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가다가 나중에 그냥 적당히 물러날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기가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하고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씀을 계속 하셔도 좋고 선지자의 입장에서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가서 가고 안 가고는 김경재가 결정합니다. 막판에.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그 저 뭐 타협할 거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엊그제 제가 어디 가서 정말로 끝까지 갈 겁니까? 하고 누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서 마지막 목표 5m 전방에 아니면 완주 5분 전에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 말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전혀 우리하고 대화를 안 하고 지금 혼자 맘대로 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양보하려면 양보하는 그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걸 생각하지 않고도 양보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불리한 발언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정권을 바꿔야 아무리 나빠도 이 정권보다 더 나쁜 정권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싸움을 하든 말든 하든 그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광암 동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0만을 올라갔는데 제가 엊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구가 5,200만입니다. 거기에 유권자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충 4,100만 내지 4,200만 정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투표 못하니까 요새 좀 올랐을 겁니다. 선거제정을 1년 내렸죠. 내리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통 역대 선거, 대통령 선거를 보면 보통 75% 전후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3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 봅니다. 그 3천만 명 중에 현재 우리의 300만의 당원, 300만이 넘어갔습니다만 300만을 당하는 것은 적어도 월 1,000원씩 이상을 내고 충성심이 강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지난 3년 동안 광화문에서 외쳤던 열정과 정의를 가진 사람. 옳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은 순환. 를 떳떳이 받는 그런 열정을 가진 용기를 가진 우리 태극기 세력과 1200만의 기독교 그리고 곧 우리와 같이 합동하려는 어떤 불교의 대세력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민주를 좋아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모이면 이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주실 것은 이제 오늘이 한로 상강입니다. 설이 내는 날입니다. 좀 추워집니다. 3년 전 광화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춥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500만 당원만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애써서 광화문에 나갈 필요도 없고 문재인이가 우리 못 나가려고 아우성치고 막고 있는 것도 그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는 500만의 당원만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도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12대 강령 여러분 아시죠?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원자력을 원상복구시키겠다. 부동산 세금을 내리겠다. 국방을 강화해서 감히 북한 김정은이가 쓸데없는 소리를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미국을 어떤 식으로라도 설득을 해서 전술 전략 핵무기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교육제도를 바꿔가지고 조국이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식과 딸을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가짜 문서 만들어 가는 그 수시입학 그걸 없애버리겠다. 우리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에 관한 한 서울을 21세기 세계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과학적 방법과 엄격한 법률 하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한강이라는 이 자원이요. 세계에 저렇게 좋은 자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파리 가보셨나요? 프랑스 파리? 파리의 센강이라는 게 한강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쭈뼛해가지고 녹색으로 그냥 녹조가 쫙 껴 있어요. 한강 거기에서 양반 중에도 상양반이에요. 저는 이 한강 근처에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마천루에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마천루를 뺨치고 파리 뭐니 뭐 그까짓거 생각도 하지 말고 요새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21세기는 공항문화의 시대입니다. 우리 인천공항이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 허브공항이 제주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회의를 하려면 다 공항 근처로 옵니다. 애들 데리고 회의하는 동안에 자식들은 놀, 그 뭐 디즈니랜드 같은 걸 시키고 거기서 관광하고 쇼핑하고 그러다가 회의 끝나면 야 회의 끝나서 가자 하면 다 데리고 가는 그것이 공항 문화입니다.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지정학적 위치야말로 21세기의 공항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비밀도 있고 우리가 본선이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이 이번에 확실하게 국민혁명당에 표를 찍어주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들은 창창한 박스 코리아나 코리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적으로 방탄소년단 같은 노래로 아니면 춤으로 국거리 장단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팍스 코리아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저희들을 표를 찍어주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이만큼 하고 비 오는 날에 추위에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위드 코리아라 코로나라고 해서 어차피 나라가 거리가 풀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영업자들 고생을 많으셨습니까? 사실은 위드 코리아를 여는 것은 훨씬 더 전에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막 죽는다 산다고 겁을 줘갖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생업도 뺏기고 자영업도 뺏기고 직업도 뺏기고 거리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그동안 이익 본 사람은 문재인 하나예요. 문재인은 엉뚱한 소리 하고 다녀요. 때려잡을 수 없으니까 조용하게 그 사람 물러가게 만듭시다. 그리고 이 나라를 평화적으로 법치에서 끌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만 여러분에게 추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 이거 좀 무섭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혁명, 레볼루션이라는 것은 21세기에 여러 가지의 혁명이 있는 것입니다. 혁명하면 칼 가지고 총 쏴가고 사람 죽이고 구대다 하는 것이 혁명이 아니옵시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민주주의가 맨 처음 시작했던 1215년에 영국의 마그나 칼타 대헌장이에요. 그 다음에 1688년에 글로리오스 레볼루션 명예혁명이요. 그것이 혁명이요. 1789년에 불란서도 혁명이요. 아메리칸 혁명이요. 다 혁명이요. 우리가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혁명, 주사파를 밀어내는 명령, 민주노총을 밀어내는 명령,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커밍아웃을 시켜서 민족 앞에 사죄하지 않으나 우리는 설마 그 사람들 옛날 전두환식으로 삼청교육대 보내지는 않지만은 법치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대한민국의 체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가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세계에서 우뚝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과 공동으로 원하는 새로운 나라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뭐 연세는